그러고 보니까 좀 다르다 기판이? 센서가 바뀌었나?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쿠팡에 산 거 설마 가품인가? 가품은 아니겠지? 조립 다 해놨는데 가품이면 레전드인데 진짜? 불안불안한데.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직입니다. 오늘은 제가 볼 하나를 제작을 할 겁니다. 뭘 제작을 할 거냐면 레이저 바이퍼 미디, 제 인생 그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우스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낮은 등급의 센서가 달려있고 기본적으로는 유선 버전밖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지금 사용을 메인으로 하고 있던 거는 로지텍의 G 프로 슈퍼 라이트.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립이 제 인생 그립은 아니에요. 근데 다른 건 다 좋죠. 뭐 무선에다가 가볍고 나머지 퀄리티 자체 좋고 뭐 등등 다 좋은 마우스입니다. 더블 클릭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바이퍼 미니 무선 소식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제품을 기다리는 거는 도저히 못하겠고, 다른 회사 제품들도 몇 개를 알아봤는데 하나 찾긴 했어요. 그건 따로 리뷰를 할 건데 제가 원하는 이 그립을 가진 상태로 무선에다가 센서까지 좋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봤었는데 이거를 커스텀을 해가지고 만들어주는 중국 타오바오에도 있었었고 ETSY라는 무슨 재능기부 사이트 같은 그런 데도 있었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찾아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뭐 구매한 유저들이 있던데 최근에도 난 도저히 안 보여가지고 일단은 그거는 못하겠고 로지텍 G305, 우리나라에서는 G304입니다. 요게 이제 마우스 커스텀하는 사람들이 이 기판을 사용해서 상판은 쉘 이런 걸 쓰고 3D 프린터로 하판을 뽑아가지고 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로 할 수 있게 나와있는 3D 프린터 도면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샀습니다. 이 방법 말고 국내에서 바이퍼 얼티메이트 센서 있죠? 안에 기판을 바이퍼 얼티메이트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바이퍼 미니 안에 무선이랑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작업을 맡겨놨어요. 일단 임시로 이거는 사용할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저는 오늘 납땜도 하고 조금 퀄리티 높게 제작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시면 이미 제가 하나를 제작을 했어요. 처음 만들어온 제품이다 보니까 퀄리티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더 구매를 한 상태고 피트도 추가로 샀고요. 마우스 피트. 스위치도 새로 샀습니다. 스위치 같은 경우는 예전에 로지텍 마우스 제가 이제 스위치 바꿀 때 보여드렸던 카일의 GM8.0 이거 혹은 이거 옴론 차이나 레드닷 이라는 이것도 추천을 하길래 제가 이건 사봤어요. 이거 한 번도 써본 스위치는 아닌데 좀 가볍고 추천을 하는 그런 스위치더라고요. 각자 가격은 얼마 안 합니다. 전부 다 뭐 1,000원 단위? 1,000원? 만원? 뭐 이 정도에서 아마 총 구매한 것들이 한 10만원 안짝에서 대부분 대결이 가능하다 하나를 제작하는데 뭔가 없죠 근데? 네, 3D 프린터 모델을 안 갖고 왔네요.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3D 프린터 모델 뽑은 것도 가지고 왔고 배터리 들어가는 거랑 기본 마우스 쉘이랑 이건 DPI 센서를 사용을 하려면 쓸 버튼 연장하는 거까지 해서 세 개를 뽑았습니다. 지금 서포터를 해서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뜯어야 됩니다. 3D 프린터로 뽑은 거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분해를 해야죠. 기판을 305거를 쓸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동그를 필수입니다. 얘 쉘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뗀 거 버립시다. 바이퍼 미니도 분해해야 되니까 뜯고 그냥 떼내면은 나사가 3개가 있어요. 이렇게 빠집니다.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뜯어야 될 거는 G304죠? 이 친구의 뇌가 필요한 겁니다. 뇌. 일단은 이렇게 떼고 빼시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요거예요. 요게 핵심입니다. 요거 없으면 작동이 안 된다. 아, 저거 다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써야 됩니다. 이거 합판 기판에 이거 DPI 바꾸는 거 다 버리라고 할 뻔했네. 여기를 빼셔야 되는데 여기를 또 어떻게 빼냐. 요거 안쪽에 나사가 있습니다. 상판 여기 고정시키는 곳에 나사가 여기 하나, 두 개, 하나, 둘. 그래서 이렇게 나사를 빼면 이게 빠져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고정된 게 풀리죠. 여기서 쓸 거는 이 스위치를 써야 됩니다. 여기 안쪽에 하나, 둘, 나사 두 개를 빼면 이제 얘가 빠집니다. 그러면 이거 상판은 뭐다? 쓸모가 없다. 저희가 살려야 될 거는 이 파츠, 고정돼 있는 이 파츠들 이것만 살리시면 되고 저희에게 이제 필요한 거는 요거
그리고 3D 프린터로 뽑은 요거, 304 기판, 스위치 세트, 배터리 한 대 할 요거, 304 바닥에서 뺀 DPI 조절 버튼, 그리고 각종 나사들, 304에 있던 나사들입니다. 바이퍼에 있던 나사는 단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먼저 이제 잘라야 되는데 이거 후가공도 해야 되고 하니까 후가공부터 먼저 합시다. 가지 않을까? 이 정도 자르니까 딱 들어가긴 하네요. 이렇게 어? 부러졌었네? 언제 부러졌대? 어쩔 수 없죠. 이건 이 정도면 일단은 될 것 같고, 일단은 그 배터리를 들고 올게요. 배터리랑 케이블입니다. 제가 구매한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바스맨이라고 제가 이제 충전지 리뷰를 했었죠. 이거를 사용을 했고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뽑으면은 충전을, 원래는 얘는 이걸로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충전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걸 이 안에 꼽아가지고 이제 쓰는 거죠. 순간접착제로 붙일 거예요. 기본적인 여기는 튜닝이 끝난 거고, 어? 그러고 보니까 좀 다르다? 기판이? 원래 건 보시면 이 센서가 노출이 돼 있는 형태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센서가 하판 쪽에만 있는 형태고, 센서가 바뀌었나? 제가 갖고 있던 건 이건 1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구매한 지 된 히어로고,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쿠팡에 산 건, 설마 가품인가? 쿠팡에서 시키는 것 중에 가품도 있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가품은 아니겠지? 조립 다 해놨는데 가품이면 레전드인데 진짜? 불안불안한데. 조립을 어떻게 할 거냐면 판에다가 이거를 넣으면 딱 들어가요. 딱 나사를 빼놨었기 때문에 나사들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정이 되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쓰냐면 납땜을 떼야 돼요. 납땜 끝입니다. 납땜 할 거 없어요. 그 납땜 작업을 솔직히 안 해도 되긴 합니다. 구성도 자체가 납땜 안 하고도 할 수 있게 테이프로 붙이든지 순접으로 붙이든지 해서 만들 수 있기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지금 무게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줄여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보시면은 요 정도까지 된 거고, 이제 하나를 더 해야 되는 거는 스위치를 바꿔야겠죠. 여기다가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나사를 그냥 쓰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얘들은 기본적으로 거슬리는 부분이 없게 설계가 돼 있는 쪽에 받게 돼 있었는데, 여기는 보면은 여기 기판이 있기 때문에 이 납땜된 부분 있죠, 여기는 안 걸리는데 여기가 이제 걸립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날려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이 날리면 이제 동박이 또 나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상판을 연결만 하면 됩니다. 이거 한 번만 꼽아볼까요? 약간의 찌꺼기임이 살짝 있긴 한데 유격이 안 맞아가지고, 오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여기가 붕 떠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모델링이 여기가 살짝 이렇게 떠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안 뜨게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설계 자체가 살짝 어딘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아 그리고 이게 두 번 눌립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이게 위쪽 쉘 때문인지 오른쪽 클릭이 두 번 눌려요. 오 근데 이건 아까보다 좋다? 상판 문제였나? 보면 두 번 눌리는 문제도 없잖아요 지금. 버튼 안 눌리는 문제도 없고 이거 꽉 해도 훨씬 낫다. 피트를 새로 산 거를 해보는 게 낫겠죠? 아 근데 원래 피트가 적응이 되긴 했는데. 아니야 이왕 한 거 바꿉시다. 뭔가 재질이 다르다. 여긴 유광인데 여긴 무광이네요. 피트가 살짝 브레이킹이다? 순정 피트가 나는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최종 조립된 상태고, 무게 버전 1 같은 경우는 67.2g 좀 많이 잘라냈었다 보니까 그렇고, 좀 더 무게가 있는 느낌인데? 어? 아니네? 별로 안 자른 것 같은데 65.4g. 오! 뭐지? 왜? 뭘 했길래 더 작아진 거지? 아 그 통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그 배터리 홀더 잘라내가지고. 일단은 상당히 브레이킹감이 있네요. 살짝 거슬리는 느낌? 피트가 이거 좋다고 해서 추천받아서 산 건데 별로 썩. 클릭업 같은 경우는 더 무거운 것 같은데? 조금 더 클릭업이 무거운 것 같아요. 구조 때문에 살짝 더 클릭업이 낮게 느껴지거나 높게 느껴지거나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안에 구조가 조금 살짝 달라져서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일단 충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꽂아가지고 뭐 컴퓨터에다가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은 충전이 됩니다. 원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돌려서도 쓸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혹시나 가품
건 아니겠죠? 지금 연결한 거는 요거 연결했습니다. 원래 버전. 잘 되죠? 지상공사로 인식이 됩니다, 요거는. 제 연결할 거는 동물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꼽이면은 305요? 아, 그 직구한 거니까. 근데 국내 거에 연결하니까 305였다가 304로 바뀌었어요. 딱히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도 제대로 뜨고요. 끄면 대활성, 키면은 활성 되고. 마우스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좌클릭, 우클릭, 휠클릭, 밑으로 위로, 밑으로 위로 되고요. 잘 됩니다.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정확하게 이 마우스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게임을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피플 약속이 있어요. 전사발이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우스를 제가 사용한 지가 한 3일 정도 지금 됐습니다. 뭔가 감도를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큰 마우스 쓸 때랑 이게 센서가 크게 다르진 않잖아요. 물론 약간 아마 다르기는 할 텐데 엄청나게 큰 차이는 없을 텐데도 반동 제어가 좀 안 된다고 에임이 좀 튀는 느낌이랄까? 그렇게 무겁지 않아도 조금 큰 마우스를 쓰면은 에임 떨림 같은 거 적을 이렇게 탁 만났을 때 에임 떨림 자체가 좀 덜했었는데 지금 바꿔서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확실히 에임이 떨리는 게 느껴졌었어요. 그립 자체는 계속 사용했을 때도 확실히 아, 내 손에 좀 잘 맞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계속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나 커스터마이징 하는 데를 계속 찾아봤는데 그 ETSY 저번에 봤을 때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 판매자가 없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다시 왔더라고요. 판매자한테 왜 이때까지 사라졌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실수한 것 같아요. 실수로 그거를 닫은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시 돌아와서 판매를 잘 하고 있거든요. 근데 판매하는 가격이 좀 비싸요. ETSY의 바이퍼 미니 와이어리스라고 치면은 나오는데 여기 있죠? 이 두 개입니다. 여기는 이제 완제품, 여기는 이제 기판만 파는 건데 135달러라 좀 비쌉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굳이 구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똑같은 상공호니까 그냥 이거를 조금 더 개선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 바이퍼 울티메이트 센서 들어간 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일 궁금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센서 자체가 최상급 센서이기 때문에 그거가 나중에 오면 따로 리뷰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근데 3D 프린터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거 이제 만드는 것도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 그거는 확실하게 장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3D 프린터로 뭔가 커스텀 할 수 있을 만한 게 더 있으면 뭐 ESC키라든지 이런 거 커스텀 할까? 할 수 있으면은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